불쌍해. 예? 불쌍하다고. 혼자네? 예. 혼자예요. 혼잔데 나만 혼자인 게 아니야. 항상 주변에 남자는 있어.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? 과부살이라고. 아,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. 어. 네.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궁살이라고 그러지. 남자를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이 과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, 그 본인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남자가 없어. 어? 네. 내 남자가 없고.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늦은 분 있잖아. 네. 이 사람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온전한 관계가 되거나 둘이가 산다고 하더라도 남모르게 우리가 연애를 해야 돼.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가정이 있든지 아니면은 누구하고 살 수 없는 관계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, 어?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내가 지금 그래?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뭔지는 모르겠어. 근데 할머니가 너 이 남자랑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니? 너도 혼자고.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혼자는 아닌 것 같은데, 어? 자꾸 왜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려고. 내가 이 남자가 지금 결혼을 하거나 혼인이 돼 있거나 누구하고, 예를 들어 그 전에 나 누구하고 동거한 년이 있거나 그건 상관없어. 하지만 지금 이 남자하고 나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, 이 남자하고 그렇다고 니하고 이 남자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붙어가지고 너희 둘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. 내가 봤을 적에는. 어? 근데 이 애니모한 관계를 왜 6천 전원 법당에 와서 이거 점해보려고 그러니, 그게 우리 할머니 공수의 첫 마디가. 저도 사실은 별로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, 사실은 이 사주가 저희 시어머니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희 남편도 없는데 시동생이 한 분 계세요. 뭐라고? 시동생이요. 그 도련님이 계시는데. 하나만 물어볼게요. 저기 뭐야, 신랑이 간 건 맞죠? 신랑이 쉽게 얘기해서 이혼한 건 아니야. 네. 신랑이 갔죠? 네. 간 건 맞죠? 네. 근데 남자 훈련을 보이는 건 맞아.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건 물어볼게. 이 사람하고 쉽게 얘기해서. 네. 그러고 싶어? 아니요.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. 어. 자꾸 시어머니가 이상한 자리도 만들고. 좀 시동생 도련님도 좀 추근덕거리는 것 같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 갖고 오늘 왔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 어머니는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세요. 자꾸 잘해주시긴 하시거든요. 근데 내가 뭐 하나 묻자. 네. 의심병 있죠. 저요?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 않아? 약간 있어요.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관계에서 네. 쉽게 얘기해서 뭐 둘이 살자. 네. 둘이 아니면 만나자. 네. 뭐 이런 건 아니야. 네, 네. 이런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관계에서 네. 그냥 잘해주니까. 왜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방님 부군님 가구 없으시잖아요. 네.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사람이 그래도 잘해주니까, 육시라는 남자가 잘해주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엮이는 것 같고, 어? 그리고 이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좋은 성격이야. 근데 본인 스스로가 뭐가 있냐면 의심병이 있어. 의심병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공주야, 남들이 있으면 다 나 좋다 생각하는 그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러지 붙은 게 아니라고. 네. 그리고 이 남자가 내가 봤을 적에는, 그리고 본인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냥 형수니까 불쌍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.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뭐 먹을 거라도 사주고, 무슨 말인 줄 알지?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. 그게 뭐 형이 있다 그래서 네. 뭐 그런 문제가 되거나 발동이 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내가 봤을 적에는. 왜 둘이 만나고 싶어? 아니요, 저도 그러진 않은. 그리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. 근데 하나만 물을게. 네.
근데 그러고 싶잖아, 마음속에서는.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연민이 생기잖아. 아닐 것 같으면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부로 오셨어요. 마음이 항상 의심이 많고 공주병이 있어. 그래서 내가 이 마음도 했던 저 마음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가정 그냥 이렇게 있으면 크게 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은 거야. 3학년 한 번만 갔을 뿐이지. 새끼 있죠? 네, 있어요. 나는 살라고 강요를 안 해. 네. 원래는 살아면 안 되는 관계인 거 알죠? 네. 이거는 죽은 망세한테도 나한테도 새끼한테도 못할 짓이야. 그쵸. 정신 차리셔야 돼. 네. 이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네. 내가 봤을 적에는 새끼한테도 지금 새끼 사주를 나한테 안 넣었지만 내가 지금 자존심 벌써 얘기하는데 새끼한테도 좋은 꼴이 아니야. 애가 뭔 정신 보고 살겠니? 엄마라면. 잘하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잘하니까. 무슨 말인 줄 알죠? 네.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같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보다는 네. 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더 많아. 무슨 말씀인지 아셔? 네. 그런 관계 이런 관계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세요.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? 그래도 그분들하고 셋이 같이 저하고 산다면 궁합이 어떤지. 이보세요!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.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. 본인이 더 좋아한다고. 내가 그랬지.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이 남자한테, 내가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있고, 애 있고, 이 집 피고 그냥 살면 되겠다! 어? 그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네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그래 이쯤 빠지면 어떨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요. 자식이 있잖아. 네. 어? 그 만약에 그러면 시어머니 떠나서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? 같이 갈 수가 없다. 내가 그랬잖아. 내가 할미 공수가 딱 맞네. 내가 딱 보니까. 왜냐면은 둘이서 도망가 살아야겠는 얘기가 이 가정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? 식구들이 다 아는데? 양가 친척 다 할 거 아니야? 네. 어? 지금 오신 본인, 살해자 본인하고 그리고 또 이 집안에 이 60평에 이 집도 알 거 아니야? 근데 어떻게 살 거냐고. 도망가 살아야지. 예를 들어 이 김씨에도 여인의 어머니가 내가 허락을 한다고 해도 노인마마님이 허락을 한다고 해도 네. 부부가 산다고 해도 셋이는 도망가 살아야 돼. 누가 살 거냐 이 말이야. 누가 이 가정 인증해 줄 거냐 말이야. 제가 만약에 개족과야 개족과 한마디로 이거를 피한다고 피해 줄 수 있는 건가요? 본인이 꺾어야지. 미친 소리 하지 마. 이거는 내가 본인 스스로가 정신이 나간 거라고. 내가 어디서 높아서 미안한데 이거는 본인 자체 잘못된 거예요. 산다만 같지만 내가 이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남자가 내 보기엔 잘해주긴 해. 원래 성격이 내가 봤을 때는 온순하고 사람 잘해주는 건 있어, 이 남자가. 그래서 누구한테도 친절한 사람이야. 그 친절을 사랑이라고 믿지 말라고. 아셨죠? 네. 그러니까 마음 잡고, 네. 그냥 애 키우고,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직장생활 가지면서, 네. 인생을 멋지게 살고 새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좋은 가정 갖고 애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, 우리가 인생 살면서. 네.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왜 이 가정에서 모든 걸 다 이착해서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, 애년 애들 오면 엄마대로 정말 개족파야. 웬만하면 2주간 치빠빠야 진짜로. 네. 어? 알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집안에서 나와서 살거나 독립을 하면 돈 때문에 그래 이 집에? 어?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집이 없는 집은 아니구만, 내가 봤을 때는. 네, 말씀대로 좀 편한 것도 있고. 신경 쓸 게 없잖아.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 벌 이유도 없고 그냥 애나 키우고. 그쵸. 그럼 연애만 해. 어? 이 사람 말고 내가. 네.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고. 제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이 좀 생기긴 하나요? 내가 아까 그랬지, 공주병이라고. 네. 저
정신이 나가 있어요. 네. 정신 차리세요. 네. 남자는 언제든지도 불러온다 네. 그랬죠. 네. 남자가 나랑 살면 가부살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꼭 내가 이상하게 파탄이 나고 남자가 죽거나 남자가 아프거나 남자가 장애가 걸려. 네. 그래서 온전한 남자를 만나고 살 수가 없어. 네. 그러니까 내가 결혼보다는 연애만 하고. 네. 혼자 있어야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맞고. 네. 결혼한다고 해서 좀 시끄러운 게 많아. 그거는 이런 걸 믿으면 한번 뭐 살을 풀거나 걷어내는 의식은 있지만. 네. 내 자체적으로 남자는 연애만. 그냥 곁에 있다. 누구한테 많이 내 인사를 받으면 그 남자 나랑 못 산다고. 이 남자랑 내가 산다고 이 남자가 살 것 같아?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까? 못 살아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러니까 이 남자든 나든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버리고 가라고. 무슨 말인 줄 알아? 네. 오케이? 네, 알겠습니다.